네, 오늘의 수급 증진주 쌍방울입니다. 이 종목은 지난해부터 메이저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런데 3월 들어서는요, 기관들의 수급력이 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. 뒤어서 외국인들도 매도 행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좀 매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또 이슈도 있죠. 수급 모멘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쌍방울 그룹 치고 올라갔습니다. 이슈가 있어서겠죠. 예. 제가 오늘 선배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. 예. 다른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하는데 그 사회자께서 이게 쌍방울 관련된 이슈를 모르셨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이 올라가니까 그분이 이제 쌍방울이 올라가는 거 아침부터 상한가를 치니까 이거는 이제 거론을 해야 되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그분도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속옷 수요가 늘어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나. 그러니까 악수 언급들은 똑같습니다. 올라가니까 뭔가 있을 것이야. 근데 난 잘 몰라. 하지만 지금 리오프닝, 그러니까 쌍방울은 속옷 회사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. 속옷 회사인데 속옷 회사가 왜 오르지? 글쎄, 뭔가 리오프닝이랑 연결이 있을까? 예. 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쌍방울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죠. 쌍용차 인수랑 상관이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쌍용차를, 예. 그러니까 쌍방울이 계열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속옷인데, 근데 쌍방울 같은 경우는 속옷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전 어렸을 때부터 입어왔던 속옷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현금이 많아요. 높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들 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기보다는 예. 조금씩 이제 사세를 확장했죠. 근데 쌍방울이 뜬금없는 광림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. 이 광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이사할 때 지게차 부르죠. 예. 지게차 부르는데 지게차를 현대나 기아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.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트럭을 만들고요. 그러면 그 트럭을 광림이 사다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지게차 그걸 갖다 얻는 거거든요. 쉽게 그 이해가 되시죠? 이게 특장차라고 해서 특수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.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뭐 네. 그런가 뭐 다양한 지역차인데 쌍방울이 광림을 내세워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선언을 했어요. 물론 이제 그거를 채권단에서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채권단도 지금 에디슨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플 텐데 일단은 뭐 치고 올라왔죠. 오늘 뭐 그러다 보니까 남산 알루미늄이 오늘 주가 떨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예. 보였는데 일단 셈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쌍용그룹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쌍용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그 이제 인수 참여를 하려다가 이제 초반에 입찰을 참여했습니다만 우선 협상 대상자에 떨어졌어요. 그때 당시만 해도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 한 천억 정도 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쌍방울이 천억 정도 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만 과연 쌍방울이 그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할 만한 예. 뭐 그런 거가 있느냐에 점에서 점수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광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세워서 지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경쟁자가 없으니까 예.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. 문제는 자금입니다. 그러네요.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한 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에디슨이 못 낸 게 3천억 정도 돈을 못 냈거든요. 근데 그 채권단과 그 쌍용차 그 관계 그 계열사들 이제 뭐들은 3천억 갖고 모자르다. 최소한 5천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산업은행이 낸 게 3천억이기 때문에 300억 걸고 2,700억 납품해야 되는데 못 낸 거죠. 그래서 과연 쌍방울이 3천억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자금 마련이 있느냐. 근데 지금 쌍방울 측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일단 이스타항공 인수 때 마련했던 네. 자금하고 다양하게 지금 금융 쪽을 네. 이용하겠다 이런 네. 예약이들이 가능할까요? 이제 구체적인 게 이제 나와줘야 예. 되겠죠.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결국 그 산업은행이 결정하겠죠. 일단은 저쪽 그 에디슨 관계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. 지금 이제 끊어놨고 저쪽에서 법적 소송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예.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과연 그 쌍용차를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쌍방울이 그래 뛰어들겠다고 하니 쌍방울과 다시 이제 협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협상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것이고 쌍방울은 그 협상에 따라서 자금 마련 계획을 채권단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.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쌍방울도 지금 인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사를 해야죠. 지금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예. 쌍용차를 또 실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는 물론 살 수도 없습니다만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고요. 지금은 네. 29%대 머물러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도 오늘장에서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근데 이게 예. 저는 뭐
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예. 이게 과연 진정한 외국인인가? 라는 생각도 조금 의구심을 나타내고, 이게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, 외국인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니까 제가 이걸 좀 뭐, 부정할 수는 없죠. 예. 객관적인 사실이니까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믿을 만한 것들은 아닐 수 있다. 그리고 앞선 것들이 다시 진짜 외국인을 하더라도,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차원이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